이건 제미나의 쌍둥이 자리예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위쪽은 일 쪽이고, 이제 장사, 사업, 회사, 아래는 가족 관계, 친구 관계, 대인 관계, 애정 관계,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 자리가 3월 후반에는 조금 지루하게, 그러니까 연기가 되는 일이 좀 있을 거예요. 뭐가 일이 되려다가 안 되고 조금 미루어지고, 미루어지고, 이제. 그런 게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돼요. 노력을 많이 들여야 되고, 직장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꼼꼼하게, 너무 시간을 걸려서 꼼꼼하게 하는 건 좋은데, 어떤 거는 속도로 빨리빨리 해서 처리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조금 속도를 높여서 일을 처리하라는 거. 너무 꼼꼼하게 하다 보면은 또 너무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사람들은 조금 속도를 빨리 내려는 거. 안 그러면은 굉장히 일이 미루어지고 뒤처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이 사람과 상대해야 될 일이 좀 많을 거예요. 이 사람은 황소 자리, 처녀 자리, 염소 자리 이래요. 그런 사람이 아니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격상으로 보자면은 굉장히 좀 신중하고 사람이 충고도 좋은 충고도 잘 해주고 또 함부로 행동을 경솔한 사람이 아니에요. 함부로 행동을 하진 않아요, 이 사람은.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물질적인 거를 좀 따지는 그런 성격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하고 두 카드가 다 그런 걸 봐서 그런 사람하고 내가 같이 일을 하게 된다든지 사업을 하게 된다든지 뭐 거래처에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든지 직장에서 그런 사람하고 일을 부딪힐 일이 많은 거예요. 싸우는 그런 부딪히는 게 아니라 둘이서 뭐 일을 많이 하게 된다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거래처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상대할 때도 굉장히 좀 연기가 되는 일이 많을 거예요. 뒤로 처지고 연기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 속도가 좀 빨리 나지를 않기 때문에 좀 답답하다 약간 답답하구나라는 생각을 약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 사람들과 대할 때 너무 예민해질 수 있으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한편으로는 또, 이런 사람하고 일할 때 있어서 조금 내 감정은 조금 이렇게 뒤로, 응? 감정적으로 너무 연결이 되다 보면, 감정적으로 너무 감정 개입이 되다 보면, 나중에 조금 화가 더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감정을 조금 자제하라는 거. 감정을 너무 많이 개입을 해요. 3월달에 감정 소모가 많으니까 감정 소모를 조금 조절하는 거. 그리고 이제 애정운 쪽으로는 너무 좋아요. 쌍둥이 자리들이 애인 만날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았던 일들이 쫙 풀리고 어디 나가서 진짜 축배들 일, 뭔가 뭐 아기가 나서 경사가 아기 태어나서 경사할 일도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축하할 일도 있고, 딸이 태어날 확률이 많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 여자가, 역시 파이어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에리스, 리오, 세지. 그러니까는 사냥 자리, 리오, 그러니까 사자 자리, 사수 자리 이래요. 근데 이분들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든지, 성격이 굉장히 사교적이고, 근데 이 사람은 좀, 이렇게 뭐라고 말을 하면 좋을까? 그냥 지금 즐고 놀기자, 놀고 즐기자, 놀고 즐기자, 이런 타입이지, 미래를 길게 보고, 아직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만약에 만나게 되면. 남자고 여자고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상징이에요. 여자일 수도 있고, 여자가 봤을 때 남자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가족 중에, 이런 사람하고 내가 아주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낼 그런 일이 있다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우, 3월달은 굉장히 좋으네요. 후반은. 이게 쌍둥이 자리 3월 후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